꽃님들 안녕하세요. 아, 이 안에 꽃이 좀 피어 있길래 안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좀 잠깐 한번 찍어보려 합니다. 아, 얘가 이렇게 행인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이렇게 키워요. 근데 꽃대가 이렇게 두 대가 나왔는데 이렇게 피워주고 있네요. 아유, 지금 흔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쪽이 뒤에 한대 있고, 아, 얘가 이렇게 햇살이 좋으니까. 아, 햇살이 좋으니까. 얘도 지금 꽃대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어제 뭐또 추워진다 해서 겁을 냈는데, 베란다 애들은 뭐 까딱 없고, 여기는 남부라. 아, 팝콘도 지금 절정이에요. 절정. 아, 얘도 가지치기를 완전히 삭발을 해줬는데, 또 이렇게 지금 꽃을 내기 시작합니다. 보라색스러운. 아, 이 와중에도 여기 더부살이 하는 애가 있어요. 뭐, 자풀인가 했더니, 아, 보니까 사랑초 잎 같아서 내버려 뒀더니, 그 와중에 여기서 꽃이 이렇게 쇽 피어주고 있고요. 아, 얘도 이제 지금 꽃이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 또 페라고륨도 지금 꽃이 이렇게 좀 피고 있습니다. 꽃대는 얘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 얘가 니갈인데, 얘가. 아, 꽃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핑크로 피는 꽃이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예쁜 꽃입니다. 이거 꽃 피면, 꽃만이 피면 아주 기대돼요. 핑크로 엄청 예쁜 꽃이에요. 꽃대 보이나요? 꽃대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또 봄의 문턱에서 이렇게 봄이 오고, 기온이 높아지고, 베란다 온도가 햇살 많아지고 하면은, 아, 이렇게 꼭 피지 마라고 해도, 아, 이렇게 핍니다. 요 밑에도 지금, 아, 설화는 지금 그냥 이러고 있고요. 나노크로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두었고요. 아, 이것도 사랑초. 이야, 이 얼굴 좀 보자. 와, 이렇게 농화분에 제가 구근 몇개 심었는데, 심어만 놓으면 그래도 또 때되니까 이렇게. 아, 요즘 아주 얘도 이쁘게, 예, 이렇게 이쁘게 피어주고 있고요. 아, 얘는 저기 거리대에서 얼어서 죽였습니다. 제가 죽였어. 사계국화죠. 이쁜 사계국화 죽여가지고 또 이렇게 색상별로 두개 사가지고 이렇게 두 개, 3,000원짜리 두 개, 6,000원 요렇게 큰 분에 이거 엄청 번지거든요. 꽃도 어마어마하게 계속 피어주는 사계국화. 포기할 수 없어요. 겨울에 얼어 죽여가지고 거리대에 놓고 안 들여놨더니 폭삭 갔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또 사다 심었고요. 크로커스죠. 이거 10월달에 가을에 심은 게. 아, 이렇게 또 피어줘요. 크로커스는 처음 심었는데, 아우, 너무 이뻐요. 지금 이제 밖에는 튤립하고 히아신스가 이제 자라고 있고, 이제, 아, 걔네들은 이제, 날 따뜻해지면 노지에 내놓으려고 하고요. 후쿠샤가 이제 꽃이 다 됐습니다. 없습니다. 얼마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후쿠시아 꽃다 이제 지고, 이제 몇대안 남았어요. 아, 진짜 꽃이 너무 많이 피어져가지고, 아,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찬란했죠. 후쿠시아. 아, 얘네들을 보고 우리 꽃님들이, 아, 후쿠시아 너무너무 예쁘다. 아, 극찬을. 너무너무 예쁘다고 우리 꽃님들이 후쿠시아. 아, 어찌 보면 제가 후쿠시아도 유행을 다 시키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저꽃 올리자마자 막 후쿠시아가 막 엄청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우리 꽃님들이 후쿠시아도 엄청 구매들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아, 이렇게 찍어봤고요.
저 앞으로 나가서 거리대 애들 잠시 보겠습니다. 아, 나오면은 또 얘 안 보여줄 수 없습니다. 얘가 지금 뭐 한 3개월이 뭐야? 3개월, 4개월, 5개월. 몇 달째 지금 한 6개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싹스름이죠? 싹스름. 흰 싹스름. 아, 사랑초가 지금도 이렇게 구석구석. 체리 스프리처. 오늘 좀 이렇게 햇살이 좋으니까, 아, 오늘 좀 이렇게 피었습니다. 체리 스프리처. 이거 사쿠라. 사랑초입니다. 사쿠라. 잎이 이렇게 연분홍, 연핑크. 색감이 아주 오묘해요, 얘가. 얘가 사쿠라 젤리 사랑초. 아, 색상이 아주, 아, 이렇게 오묘하고. 아, 이 안에는 또 벚꽃 같은 체리 스프리처. 아, 이렇게. 아이고, 꽃이 지금 활짝 피었습니다. 저기 사랑초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펴주는 것 같아요. 쟤네들을 이제 좀 빼고 이제 구근을 키워야 되겠죠. 이제 빼고. 아, 여기는 이제 세르노아인데, 아, 얘도 지금 이제 햇살 더 받으면 피어줄 것 같고요. 아인컵 지손이도 이제 꽃대가 계속 나옵니다. 니가 목마가레 대들 목마가레. 아, 이렇게 얘도 꽃이 색상 보이나요? 빨간 꽃 같아요. 꽃이 이렇게, 아, 나오기 시작해요. 아, 율마는 항상 이렇게 푸르름이 너무 좋아요. 율마도 몇 그루씩은 꼭 키워보세요. 아, 이거 체리 스프리처 찐분홍이라고 내가. 아, 이렇게 지금 꽃을 활짝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큼 피워주질 못하고 있어요. 꽃대는 보세요. 꽃대는 뭐 많이, 얘네들이 꽃대는 많이 이렇게 올려줘요. 올려주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햇살 부족으로 만족하지 못하네요. 아직은. 아, 햇살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다 내놨고, 얘도 체리 스프리처 하나 심어준 거, 이렇게 꽃대가 나왔지만, 얘네들도 아직 지금, 꽃대 보세요. 꽃대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꽃대가 체리 스프리처. 꽃대가 뭐 아주 미랄처럼 아주 보이나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꽃대가 나옵니다.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엄청 피워줍니다. 찐분홍도. 찐분홍도 이쁩니다. 이뻐. 아, 이렇게. 아, 또 햇살 좋아서 물 주면서 또 이렇게 애들 이렇게 체크하면서 또 이렇게. 아이고. 아, 이렇게 찍어봤네요. 아, 오늘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와. 아, 요렇게. 오늘은 안전, 뭐, 베란다가 이제는 안전 꽃밭입니다. 꽃밭. 아, 향기도 저 밑에 천일홍이 있어가지고, 아, 향기도 너무 좋고, 아, 꽃향기에 아주, 요즘은
이렇게 햇살만 좋으면 완전히 꽃밭입니다. 꽃밭. 아,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꽃 봤습니다. 꽃님들 오늘도 아, 꽃 보며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